혹시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하고 계신가요? 네, 금연이 몸에 좋은 건 누구나 알지만 이 두통, 구역질, 불안초조, 뭐 불면증과 같은 금단 증상 때문에 이 금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. 자, 금연을 결심했다면 서서히 흡연량을 줄이는 방법과 마음먹은 그날 단칼에 끊어버리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요? 자, 오늘은 2016년 이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논문을 함께 보면서 답을 찾아볼게요. 자, 콜드 터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 이존 레논이 1969년 발표한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요. 금연 이야기하다 갑작스럽게 웬 차가운 실면조 무슨 말이지? 하실 텐데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 혹은 이 약물 등과 같이 중독성이 있는 무언가를 끊으려고 할 때요. 이 서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끊어내는 방법을 우리가 콜드 터키라고 합니다. 자, 이 약물 중독자가 단칼에 단약을 시도했을 때 금단 증상으로 온몸에 닭살이 돋고 또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모습이 마치 냉장 칠면조 같았다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. 2016년 발표한 이 논문은 이 금연에 있어서 콜드터키 방법과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실험한 임상 연구입니다. 총 1097명의 응모자 중에 하루에 적어도 15개 피의 담배 혹은 12.5g 이상의 입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를 골라서요. 이 중에서 이 시험 등록 2주 내에 금연할 의사가 있고 또 니코틴 보조요법에 대한 금기나 아니면 여타 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대상자 697명을 선정을 해서 이 콜드터키 그룹 355명, 그리고 점진적으로 중단하는 그룹 342명으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눈 뒤에요. 등록 2주 뒤를 금연 시작일로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. 이렇게 점진적인 중단 그룹은 니코틴 패치와 이렇게 갑작스런 금연 충동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뭐 니코틴 껌이나 사탕, 스프레이 같은 이 숄트 액팅 니코틴 대체제들을 사용해서 이 등록 후 일주일 뒤까지 평소 피던 흡연량을 절반 정도로 감소시키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방문까지 평소 기준량의 4분의 1 정도까지로 이 흡연량을 감소시키도록 한 뒤에요. 이 등록 2주 뒤인 금연 시작일부터는 담배를 피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졌습니다. 반면 콜드터키 그룹의 경우는요, 동일하게 니코틴 패치는 제공을 받지만 이 등록 2주 뒤인 금연 시작일까지는 평소대로 흡연을 지속하다, 이 금연 시작일부터는 담배를 전혀 피지 않도록 지시가 내려졌는데요. 자, 두 그룹 모두 금연 시작일 이후부터는 동일한 금연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또 금연 시작일 이후 4주 동안 매주 방문을 해서요, 금연 시작일로부터 8주 뒤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개월 뒤에 이 병원을 방문해서 침 속의 코티닌 양과 또 내뱉는 날숨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서 금연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. 자, 결과는 어땠을까요? 자, 표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4주 뒤 금연 성공률은 점진적인 중단 그룹에서는 39.2%, 그리고 콜드터키 그룹에서는 49.0%로 단칼에 끊는 그룹이 좀더 높은 금연 성공률을 보였는데요. 근데 이때까지는 두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. 자, 그런데 8주 뒤 결과를 보면요. 이 점진적인 중단 그룹은 금연 성공률이 29.2%인데 반해서 이 콜드 터키 그룹은 36.6%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단칼에 금연한 그룹이 더 높은 금연 성공률을 보였고요. 이러한 경향은 6개월 뒤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15.5%대 22.0%로 이 콜드 터키 그룹에서 더 높은 금연 성공률을 보이게 됩니다. 자,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금연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흡연량을 줄이는 것보다는 단칼에 중단하는 방법이 단기 및 장기적인 금연 성공률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었는데요.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이 콜드터키 방식이 서서히 줄이는 시도보다 이두배더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해서 우리 실제로 이 금연 치료에 있어서는 서서히 줄이는 것보다는 콜드터키 방법으로 줄이는 것을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금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서서히 줄이면서라도 금연을 시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임은 틀림없지만요. 정말 이번 금연만큼은 성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금연 초기는 조금 괴로울지라도 이렇게 단칼에 끊어버리시는 것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요. 이 적절한 보조제나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성공적인 금연으로 올한 해도 건강한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. 오늘도 건강하세요.